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응시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비전공자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비전공자였고 작년에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일정. 지금 체육 지도자 연수원 사이트에 가보시면 전체적인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요. 필기시험 접수 일정은 이미 시작됐어요. 6월 4일 아침 9시부터 6월 12일 18시까지 수수료 납부도 이때 필기시험 응시를 하면서 같이 납부해주세요.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는 18,000원입니다. 필기시험일은 7월 4일 10시, 합격자 발표는 7월 23일 9시에 나요. 시험 진행은 7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5과목을 선택하셔가지고 보는데 각 과목당 20문제가 출제되고 사지선다형의 모두 객관식입니다. 시험 당일은 10시로 되어 있는데 보통 뭐 30분 전에는 도착을 해주셔야 되고 저 시험 봤을 때는 한 10분 전에 이미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시험이 시작되었고요. 교실에 들어가 보시면 시험 감독관이 두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또 앞사람 뒷사람 시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앞사람이나 혹시 옆사람 걸 보고 컨닝할 수는 절대 없게 만들어져 있고요. 국가 자격 시험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더라고요. 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응시를 할 때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집 가까운 데 고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시험 과목. 시험 과목은 총 7가지.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윤리, 그리고 한국체육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되고, 저는 좀 전공자도 아니고 좀 숫자에 약하다 보니까 생리학하고 역학을 빼고 나머지 다섯 과목을 공부했어요. 전부 암기 과목이죠. 작년에는 의외로 스포츠 윤리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꽈락이 되게 많았거든요. 본인이 이제 교재를 준비하셔서 책을 쭉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7과목을 다 공부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훑어본 다음에 본인이 자신 있는 거, 이건 좀 쉽다 하는 거 5가지 골라서 시험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험지를 줄 때 7과목 다 주거든요. 한 번에 다 줘서 본인이 원하는 5가지만 선택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7가지 다 여유가 되시면 공부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할 시간이 되게 촉박했어요. 한 2주? 3주밖에 없어가지고 총 5가지만 선택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각 과목당 꽈락이 없어야 합니다. 꽈락은 40점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평균은 60점은 넘었는데 스포츠 윤리가 40점을 못 넘어서 여기서 꽈락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험이 문제가 좀 이상한 것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론은 본인이 시험을 보고 와서 가채점 해본 결과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의외로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까지 오래 공부를 해야 될 건 아니고 저는 이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 책에서 안 나온 내용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듀웰 별로다, 나 책 잘못 샀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책 사신 분들도 다 반응이 비슷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모든 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꿀팁, 시험 공부하는 방법. 체육지도자 연수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기출문제가 전부 나와 있어요. 일단 그 기출문제를 전부 한번 봐보세요. 보시고 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구나. 저도 기출문제를 보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보통 교재에 나와 있는 그냥 연습문제, 예제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됐고 그냥 실제 나왔던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기출문제를 쭉 훑어보시고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합격률은 제가 살펴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통 60에서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이제 시험이 한 달 채 안 남았죠? 네, 뭐 한 달 채 안 남아서 나 너무 못할 것 같아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실기와 구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